이곳은 저 타이베이시의 만대로 시장입니다. 과일과 야채가 이른 새벽부터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아, 제가 이 시장에 도착한 것이 새벽 2시경, 그러니까 꽤 이른 시간이죠. 아유, 새벽 2시라고 하셨는데도 그 오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는군요. 네,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요. 네. 새벽 시장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아. 피곤한 표정들은 보이지 않고 모두 새벽일에 아주 익숙해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벽일을 하는 사람들이니만큼 간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빵이 간식으로서는 가장 큰 인기였습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니하마. 아, 워싱빵 민주자판 것은 반 선생이래요. 반 선생. 반 선생님이요. 저 이 일 하신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 5년. 5년. 저 집에서 몇 시에 나오세요? 다가 지금 정자리 출근. 정자리 출장的话是 1:30. 2시 반到现场.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2시에 바로 여기에 도착한대요. 창문 언제 주무시나요? 창문이 지금 쓰죠. 白天的话都差不多下午了，下午六点钟也就睡了。 오후 한 6시쯤에 잠잔대요. 집에 들어와서. 2시 30분경부터 경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자분들의 무척 모습이 많이 띄었어요. 네, 그 새벽인데도 목소리들이 아주 크게 들리네요. 是很辛苦，可是还是很快乐的。 근데 이렇게 일찍 나오시면서도 이렇게 화장 다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不会的。 因为我们这里的治安很好啊。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인데 여기 모자에 대한 번호는 뭔가요? 我们公司的承销号码，我们才能以这个代号去买批发到东西这样子。 제가 조금 전 인터뷰한 시간이 새벽 4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새벽 시장을 찾지 않으면 물건을 못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주현민 씨, 이 새벽 시장 모습을 보니까 이 부지런한 타이완 사람들, 이 대만 사람들의 그 새로운 어떤 면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예. 시장 이렇게 다녀보셨습니까, 예전에도? 네, 다녀봤어요. 그런데 네. 가보긴 했지만 저렇게 그 전날 밤에 어둠이요. 네. 채 가시기도 전에 저렇게 모이는 네, 그런 새벽 글쎄요. 그때가 2시에 제가 2시. 갔거든요. 아, 전 일어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아, 네. 글쎄요. 이적분들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가서 보니까 뭐 힘들어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네. 우리가 새벽 시장 봤는데 그런데 예. 또 보여주실 예. 같이 있어요? 역시 깜깜한 곳인데 이번엔 새벽이 아니고 밤중으로 여러분들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밤시장이요. 이곳은 한나절이 지나고 밤이 됐는데요. 여기는 살림지구라고 하는 야시장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보통 낮에 시장 가시는 주부들이 많은데 여기는 반대 모양입니다. 네, 이곳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요. 젊은 부부들이 밤 시간을 이용해서 함께 장을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선선한 밤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 뱀 있죠? 타이완 사람들은 이 뱀 요리를 즐기는데요. 뱀 가죽으로는 허리띠와 지갑을 만들어 사용하고 또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뱀 시장의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네. 저 피해요, 뱀 피요. 아유, 네. 아, 저 뭐예요? 오소리 같이 보이죠? 네. 하지만 이건 뭉구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 뱀의 독에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저 여러 가지 뱀이잖아요. 이번엔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곳인가 본데요. 예, 타이완 사람들은 음식을 즐기는 민족이라고 하죠. 하루에 4끼, 그러니까 밤 10시쯤에도 식사를 하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이 많습니다. 네, 그 아주 예쁜 친구가 아시도 있고 이거. 타이완 사람들은 잘 먹기도 하지만 예술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의상이나 신변 자파들의 색상이 다양하고 또 중국만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네, 요즘에 그저 유행하는 그 글쎄요, 강시 같아요 조금 전에 모습이.
이곳에는 아주 여러 물건이 많죠. 네. 골동품을 파는 가게인데요. 신기한 것도 많았고 또 아시아권의 물건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약을 파는 할아버지를 만났었는데 제가 자꾸 만져보니까 뭔가를 저한테 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네. 사슴 몸의 일부분을 파는 것인데 글쎄요 아주 좋다고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권하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주 지끈진 할아버지로 할아버지인데요. 박진심 씨 당황해하네요. 하늘만 예. 오셨어요. 네. 타이완의 밤거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화려한 것 같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함께 거리에 나와 시간을 보내는 젊은 부부들과 연인들로 붐비는 곳인데요. 네. 데이트 중인 연인들을 만나볼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해줘서 지금 야자수로 굶고 있어요. 어떻게 마신다? 야자수군요. 저 근데 두 분이 어떤 사이세요? 원래 안 그러셨어. 뭐 하시는 거예요? 친구 사이네요. 친구 사이구나. 저 만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원래 안 그런 채면 또 줘. 그래요. 또 친이에요. 6, 7년 됐대요. 오래되셨네요. 그때 저 여자분이 머리가 굉장히 기신데 혹시 이 긴머리 때문에 반해서 사귀시는 거 아니냐고? 아들 있어서 니 있으면서 이내 타고 도파 헌창아 漂亮소 이런 스타즈 不是我们认识的时候头发还不是很长啊这样子那个青年留了这么长 그냥 알 때는요 머리가 이렇게 길지가 않았대요 근데 6, 7년 동안 사귀면서 머리가 이렇게 길었대요 이곳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은 젊은 여성들이 시장을 형성하는데 한몫한다는 점이죠. 네. 강한 사회력을 가진 여성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저 장사 잘 되세요. 일성이 하바. 보통 고쳐. 예, 보통이세요. 저 보니까 굉장히 미인이시고 매진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혹시 청바지 장사하실 때 미인계 작전 써서 더 많이 파시고 그러는 거 아니신가 모르겠네. 저희는 물건이 좋아서 잘 팔린다 그러는데 저한테 어울리는 거 하나만 골라주세요. 저 지금 거북이 방탄에 계신 이거 이타스 코즈 여기 이거는 얼마죠? 저거 또 사오세요. 290원이랬는데 대만 돈. 290원이요? 저 본인이 입고 있는 청바지도 여기서 이렇게 고르신 건가요? 이 쯔지 추한더에서 짜지 네 예쁘다고 전해주세요. 아, 다소 한 펴량. 펴량. 감사합니다. 장사가 잘 되세요. 네. 조금은 시끄럽고 어수선한 시장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부지런한 사람들의 땀 냄새와 음식 냄새로 시장은 붐비고 시끄러웠지만 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이곳 시장 사람들의 그 땀과 부지런함이 이 서서히 발전하는 타이완의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것인가 하는 그런 모습을 근데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순심 씨가 이렇게 다니시니까 네. 제가 옆에서도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네, 분들이 맞아요. 많이 계시죠? 네, 특징적이었어요. 그게 특징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요, 네. 보통 여성들의 힘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 얘기 오늘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여성들 힘이 여기가 참 강하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오늘 두 분 옆에 서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좀 힘을 쓸 수가 없군요. 저 얼굴도요 네. 남자분이 이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지현미 씨? 글쎄요. 아니 뭐 이거 그 밤시장 아까 그 새벽 시장도 지현미 씨 여기서 다녀보셨다는데 예. 밤시장에도 예전에 나가 보셨어요? 네 저도 그 뱀 그 구경해봤어요. 구경했습니까? 네.